안녕하십니까. 에듀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 문제 2013년도 제2회차 3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스케일의 종류 중 보일러 급수 중의 칼슘 성분과 결합하여 규산칼슘을 생성하기도 하며 이 성분이 많은 스케일은 대단히 경질이기 때문에 기계적 화학적으로 제거하기 힘든 스케일 성분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1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176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해설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스케일이라는 거는 경질 스케일과 그리고 연질 스케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경질 스케일 같은 경우는 규산염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황산염입니다. 그리고 이 연질 스케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슬러지라고도 하죠. 슬러지라고도 하는데 이 슬러지의 주성분이 주로 보면 탄산염입니다. 탄산염이라고 해서 그 해설에 보시면 갈로 안에 황토, 흙이 퇴전된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산염이라는 거는 뭐 황토, 흙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물렁물렁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물렁물렁한 것들을 슬러지라고 하고 물렁물렁하니까 뭐예요? 연질 스케일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규산칼슘을 생성하기도 하며 세 번째 줄에 보면 대단히 경질이다. 그러면 일단 연질 스케일은 아니에요. 그럼 경질 스케일인데 경질 스케일 중에서도 뭐예요? 규산칼슘을 생성한다. 그러면 규산염이거든. 그래서 이 규산염을 다른 말로 실리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므로 답은 1번 실리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규산칼슘을 생성하고 대단히 경질이다. 그러므로 31번의 답은 1번 실리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2번 문제. 보일러의 자동연료 차단장치가 작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요 32번 같은 경우 교재 158페이지 보셔도 되고 뭐 우측에 해설 참고하셔도 되는데 그 교재나 해설 보시면 연료 차단 장치가 작동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 참고하셔서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최고 사용 압력이 0.1MPa 미만인 주철제 온수 보일러의 경우 온수 온도가 105도씨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우측 해설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최고 사용 압력 0.1MPa를 초과하는 주철제 보일러에서는 온수 온도가 338K 도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5도씨를 초과할 경우에 연료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지문에 보시면 온수 온도 몇 도시야? 105도씨라고 돼 있어. 그럼 어때? 기준은 115도씨를 초과할 경우 차단장치가 작동해야 되는데 105도씨면 연료 차단장치 어때? 동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연료 차단장치가 작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3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2, 3, 4번은 맞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열역학과 관계된 용어 중 그 단위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 시간 때 37페이지 이론 시간 때 그 예제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뭐 우측에 해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열 전도율 전도죠, 전도. 그래서 전도기 때문에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 전달 개수 그리고 열 통과율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열 복사율 복사율. 자, 이런 애들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열역학과 관계된 용어 중 그 단위가 다른 것은 뭐예요? 열 전도율. 요 녀석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4번 문제. 증기 트랩의 설치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응축수 배출점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응축수 배출점을 묶어서 그룹 트래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트랙 같은 경우는 개별 트래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배관에서 나오는 응축수의 양과 압력이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한다? 그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배관마다 개별 트래핑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를 뭐 한번 읽어보면 동그라미 2번에 증기가 트랩에 유입되면 즉시 배출시켜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한 소리겠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트랩에서의 배출관은 응축수 회수주관의 상부에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회수주관이 고가 배관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더욱 주의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맞는 말인데 대체 무슨 말이냐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요. 보일러가 있고 우리가 주증기 라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요게 주증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증기 라인에 설치하는 트랩을 우리가 주증기 트랩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주증기 트랩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야? 주증기, 증기 중에 혹시 모르는 수분 H2O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설치하죠. 다른 말로는 응축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응축수를 배출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게 이 증기 트랩이 될 텐데 이 증기 트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응축수를 모아다가 밖으로 바로 배출시키는 유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환수주관, 여기서는 회수주관이라고 했는데 이 환수주관으로 응축수를 되돌려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되돌려주는 형식일 경우 다시 한번 읽어보면 트랩에서의 배출관은 응축수 회수주관의 상부에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당연한 거죠. 얘가 위에 있으니까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환수될 수 있도록 이 환수주관의 상부에다가 응축수 배관을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는 소리고요. 맞아 읽어보면 특히 회수주관이 고가 배관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래서 요 환수주관이 조금 고가 위쪽에 설치될 때에는 더욱 주의하여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증기 트랩에서 배출되는 응축수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요 녀석이죠. 재활용하는 경우에 응축수 회수관 내에는 원하지 않는 배압이 형성되어 증기 트랩의 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의 압력과 이 아래쪽의 압력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회수 시에 어찌 보면 압력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34번에 틀린 거는 1번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증기 난방과 비교하여 온수 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1번에 보시면 물의 현열을 이용하여 난방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왜? 온수 난방은 물을 그냥 가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 없이 쓰죠. 그러므로 현열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거랑 증기 난방 비교해보면 증기 같은 경우는 어때? 물을 증기로 바꾸는 상태죠. 그래서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잠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온수 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어때요? 물의 현열을 이용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예열에 시간이 걸리지만 쉽게 냉각되지는 않는다. 왜 그래요? 이 온수 난방 같은 경우 비열시가 크고 그로 인해서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열 시간이 길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난방이 종료된 시점에서 그 물이 식는 속도, 냉각되는 속도도 천천히 냉각된다, 늦다. 그 말은 미열이 오래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방열 면적이 크고 광경도 굵어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수 난방의 열량 Q가 증기 난방의 열량 Q보다 어때? 작아. 얘는 크고 동일 용량일 경우입니다. 동일 용량일 경우. 그래서 이 동일 용량으로 만들려면 온수 난방의 열량을 늘려야 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데? 전열 면적. 자, 그래서 이 전열 면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광경을 늘려버리는 거죠. 관의 직경을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광경이 늘어나는 만큼 장치의 크기도 커지니까 그만큼 설치비가 늘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듯이 동그라미 3번도 어때? 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방열 면적이 크고 광경도 굵어야 한다. 온수 보일러의 설명 맞죠? 자, 그럼 틀린 거 4번이겠죠. 4번에 보시면 실내 쾌감도가 증기 난방에 비해 낮다라고 돼 있는데 실내 쾌감도는 어때? 온수 난방이 좋아. 그 이유는 뭐야? 쾌감도는 대류 현상과 관계가 크죠. 왜?
이 바닥에 체류하는 먼지들이, 밀입자들이 대류현상이 크면 클수록 어때? 자꾸 떠오르니까 쾌감도가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대류현상 같은 경우 증기난방이 열량이 크기 때문에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고, 온수난방이 증기난방에 비해서는 대류현상이 열량이 적기 때문에 작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기와 온수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실내 쾌감도가 증기난방에 비해서 어때? 온수난방이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참고적으로 온수, 증기, 복사난방이 있으면 이 중에 쾌감도 가장 좋은 거는 복사난방이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들 두 개 비교했기 때문에 틀린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6번. 그림과 같이 개방된 표면에서 구멍 형태로 깊게 침식하는 부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뭐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부식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다. 그럼 평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동그란 구멍 형태로 보여요. 동그란 구멍 형태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4번 점식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요거를 이제 측면에서 그리다 보니까 그루빙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냥 요 그림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림 나오면은 그냥 점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3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회전이음, 지불이음 등으로 불리며 증기 및 온수난방 배관용으로 사용하고 현장에서 2개 이상의 엘보를 조립해서 설치하는 신축이음새는 이라고 했네요. 뭐 사실 답은 나왔습니다. 회전이음, 지불이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스위블이음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스위블형 신축이음새를 얘기하는데, 이 스위블형은 요렇게 해가지고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조립을 하게 되죠. 그럼 요 엘보에 설치된 나사에 의해서 나사부가 조여지고 풀어지면서 신축을 흡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37번의 답은 3번 스위블형 신축 이음새가 되는 거죠. 자, 다음 38번. 파이프 커터로 관을 절단하면 안으로 거스러미가 생기는데 이것을 능률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공구는 해가지고 파이프를 딱 절단해보면 파이프 내부 단면, 요 안쪽 단면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보면 이렇게 넓적하게 눌려가지고 파이프 날이 쭉 누르면서 절단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거스러미가 발생하는데, 요 내면을 다듬기 위해서 요렇게 생긴 공구가 있죠. 요게 뭡니까? 리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관 내부 거스러미를 능률적으로 제거하는 사용되는 공구는 38번의 답은 3번 파이프 리머가 되겠죠. 자, 다음 39번. 진공환 수식 증기난방 배관 시공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해서, 자, 이건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리프트 피팅을 될 수 있으면 사용 개소를 많게 하고 1단을 2.5m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무조건 많게 한다기보다는 기준이 있죠. 요 흡상 높이가 1.6m 이내인 경우에는 1단, 3.2m 이내인 경우에는 2단, 요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2.5m 이내가 아니고 1단을 1.5m 이내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9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나머지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40번 문제. 점화 장치로 이용되는 파일로트 번호는 화염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염식 번호가 이용되고 있는데, 이 보염식 번호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염식 번호라고 해가지고 뭐 딴 게 아니고요, 보염기가 설치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염기가 설치되게 되면 전면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화구가 설치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 주위에 다수의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물론 균일하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뚫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단면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죠. 그럼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 내부에는 당연히 여러 개의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을 겁니다. 여러 개의 구멍이 쫙 뚫려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화구가 이렇게 뚫려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버너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버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소를 시작할 때 이쪽이 연소실이 되겠죠. 연소실이 있으면 이 송풍기가 돌아가게 돼요. 송풍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기를 치출시킵니다. 공기를 치출시키는데 이 구멍이 없다면, 주위에 구멍이 없다면, 요 장치를 보염기라 해요. 이 주위에 구멍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쪽으로 공기가 치우칠 수 있지. 그러면은 화염이 제대로 연소할 수가 없어. 왜? 화염 각도가 막 이렇게 치우칠 테니까. 그럼 실화의 위험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구멍을 뚫어줌으로써 송풍기가
돌아가면서 공기를 추출할 때 골고루 공기가 골고루 추출될 수 있게 해가지고 화염이 어때요? 화염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어서 연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연기. 그래서 보연기를 설치한 번호가 보염 그 번호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40번에 이 보염식 번호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중앙의 화염 구멍 주변으로 여러 개의 작은 화염 구멍이 설치되어 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문제, 압축기 진동과 써진 관의 수격작용, 지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지지장치는? 야, 요건 쉽죠. 4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교재 202페이지에서도 배웠습니다. 많은 그 배관의 지지장치 중에서 진동 충격을 흡수한다 또는 진동 충격 등을 방지하는 장치는 하면 무조건 브레이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1번에 뭐 진동, 수격작용, 지진 등에 의한 그 충격을 흡수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 브레이스가 되는 거죠. 자, 다음 42번 액상 열매체 보일러 시스템에서 열매체유의 액팽창을 흡수하기 위한 팽창 탱크의 최소 최적 VT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이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은 최소 최적은 팽창량 곱하기 2에다가 뭡니까? 열매체유 보유량.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최소 최적이 VT가 되는 거고 팽창량이 VE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보유량이 VM이 되는 거니까 VT는 요거 2 곱하기 VE, 2 VE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했죠? 더하기 VM이다.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43번 증기난방의 분류 중 응축수 환수 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증기난방 환수 방식 뭡니까? 중, 진, 기. 그래서 중력환수, 진공환수, 기계환수 이렇게 세 가지죠. 이 중에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진공환수, 그 다음 기계환수, 제일 안 좋은 게 중력환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44번 어떤 거실의 난방 부하가 5000kcal/h이고 주철제 온수 방열기로 난방할 때 필요한 방열기의 쪽수, 다른 말로 뭐 절수라고도 하고요. 섹션수라고도 하죠. 절수는 해가지고 단 방열기 한쪽당 방열 면적은 0.26m 자승이고 방열량은 표준 방열량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쪽수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쪽수 구하는 공식 44번은 교재 135페이지 공식으로 풀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난방부하 Q는 small q 곱하기 A 곱하기 N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기 좋게 적어드릴까요? 자, 난방부하 Q는 small q A N이라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적으니까 더 외우기 쉽죠? small q A N. 그래서 난방부하라는 거는 small q 뭐야? 이게 표준 방열량 또는 뭐 그냥 방열량이 주어지게 되면 표준이 빠지고 방열량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A라는 거는 면적인데 섹션 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쪽당 한쪽당 방열 면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N이 섹션 수, 다른 말로 쪽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쪽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면 돼? 쪽수 N을 구해야 되잖아. N은 두 개 내려가니까 small q에 A 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면은 small q가 표준 방열량인데 자 여기서는 주철제 온수 방열기라고 했기 때문에 온수 450 곱하기 쪽당 방열 면적은 한쪽당 방열 면적이 0.26 그래서 0.26 분의 난방부하가 5000.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42.73 쪽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최소 수량이 42.73 쪽이기 때문에 어때? 최소 수량보다 높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 숫자 관계없어. 7이든 뭐 2든 무조건 최소 수량보다 높아야 돼. 점 얼마 나오면은.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 뭐 42.3이다. 원래 반올림으로 하면 이거 안 올려도 되잖아. 근데 쪽수 구할 때는 올리라고. 소수점이 나오면. 자, 그래서 답은 43 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4번의 답은 4번. 43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연료의 완전 연소를 위한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연소실 내의 온도는 낮게 유지할 것 돼 있는데 연소실 온도가 낮으면 어때요? 불완전 연소하죠. 그러므로 연소실 내의 온도는 높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1번이네요. 뭐 나머지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2번에 연료와 공기의 혼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할 것. 그렇죠. 혼합이 잘 돼야 완전 연소 되겠지.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연료와 연소 장치가 맞을 것.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공급 공기를 충분히 예열시킬 것. 그렇죠. 예열시킬수록 완전 연소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러므로 45번에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자, 다음 46번 관의 결합 방식 표시 방법 중 플랜지식의 그림 기호로 맞는 것은 3번이겠죠. 뭐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6번에 맞는 것은 3번. 자, 다음 47번 천연고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합성고무로서 내유성, 내후성, 내산화성, 내열성 등이 우수하며 석유 용매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내열도는 마이너스 46도씨에서 121도씨 범위에서 안전한 패킹 재료는 이런 거를 네오프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7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8번 다음 관 이음 중 진동이 있는 곳에 가장 적합한 이음은? 답은 4번 플렉시블 이음이에요. 그래서 요 플렉시블 이음이 영어 뜻은 잘 휘어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보면 주름통 형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겨가지고 진동 흡수에 사용되는 이음 방법을 플렉시블 이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4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다음 보기 중에서 보일러의 운전정지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자, 보일러를 정지시킬 때죠. 운전을 정지, 보일러를 끈다 라는 소리예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연료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리을, 연료의 공급을 정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연료가 차단됐기 때문에 니은, 공기의 공급을 정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역, 증기밸브를 닫고 드레인을 열어서 응축수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댐퍼를 닫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순서는 리을, 니응, 기역, 디귿이 되니까 4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0번 문제 보온재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부피 비중이 작을 것. 그렇죠. 이왕이면 부피도 작고 비중 무게도 작을수록 시공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보온 능력이 클 것. 보온재니까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3번에 열 전도율이 클 것 돼 있는데 보온재는 어때요? 열의 전달을 막아줘야 되잖아. 다른 말로 단열재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은 어때?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3번이네요. 그 4번 같은 경우는 기계적 강도가 클 것.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50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다음 51번 가스 폭발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점화 조작 시에는 연료를 먼저 분무시킨 후 무화용 증기나 공기를 공급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우측에 해설 한번 볼게요. 점화 조작 시에는 역화 방지를 위해 공기를 먼저 공급하여 풀이 퍼지 후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자, 그래서 틀린 건 뭡니까?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나머지 읽어보면 2번에 점화할 때에는 미리 충분한 풀이 퍼지를 한다. 맞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연료속의 수분이나 슬러지 등은 충분히 배출한다. 그래서 뭐 수격작용이나 기타 부식을 방지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3번도 맞고, 그 다음 4번에 점화 전에는 중류를 가열하여 필요한 점도를 점도로 해둔다. 그래서 무화되기 쉽게끔 4번도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51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2번 문제 주증기관에서 증기의 건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전에 풀어봤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가압하여 증기의 압력을 높인다 라고 돼 있는데, 압력을 높여버리면 그 기체에 증기에 최적이 올라가 버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고,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대 습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높이면 습도가 올라가죠. 그러므로 증기의 건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건도가 어때? 오히려 감소하게 되죠. 그 나머지는 뭐 2번에 드레인 포켓을 설치한다. 그래서 드레인 포켓을 설치해서 증기 중에 수분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증기 공간 내에 공기를 제거한다. 이거 역시도 공기 중에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이니까 맞겠고, 그 다음 4번에 기수분리기를 설치해서 증기 중에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2, 3, 4번은 맞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53번 문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 지도 결과 몇 퍼센트 이상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인가? 그래서 다소비 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했을 때 이게 개선된 효율이 대략 몇 퍼센트 이상의 기대치를 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53번 같은 경우 교재 261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 우측에 해설에도 나옵니다만은 개선 기대치가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53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54번 평소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의 가동 전 준비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동 전이네요. 그래서 한번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각종 기기의 기능을 검사하고 급수계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맞는 소리죠. 그 다음 2번 댐퍼를 닫고 프리퍼지를 해간다 라고 돼 있는데 댐퍼 닫고는 프리퍼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댐퍼를 열고 프리퍼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54번에 틀린 거는 2번입니다. 나머지 뭐 한번 읽어보면 동그라미 3번에 각 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한다. 그렇죠. 열려있을 건 열려있어야 되고 닫혀있을 건 닫혀있어야 돼. 요걸 확인해줘라 라는 소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보일러 수의 물의 높이는 상용 수위로 하여 수면계로 확인한다. 그렇죠. 운전 전에 상용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54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그 다음 55번 보일러 사고의 원인 중 보일러 취급상의 사고 원인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1번에 보시면 재료 및 설계 불량 요 녀석은 뭐예요? 취급상 원인이 아니고 제작상 원인이죠. 보일러를 제작할 때 재료에 뭔가 문제가 들어간 거니까. 자,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고 뭐 나머진 보면 2번에 사용 압력 초과 운전 이건 뭐야? 운전자가 압력을 제대로 감시 못한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저수위 운전 이거 역시도 수위를 운전자가 제대로 감시 못한 거야. 그 다음 4번에 급수처리 불량 역시도 운전자가 급수처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2, 3, 4번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운전자의 취급상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5번에 취급상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재료 및 설계 불량은 제작상 원인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다음 관로 안에 기응, 니은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 56번 문제는 교재 226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모박스 안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기역은 환경 파괴예요. 그래서 환경 파괴를 줄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 복지의 증진과 니은은 지구 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므로 5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7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 대상 기기의 용량이 15톤 퍼 아워인 보일러일 경우 조종자의 자격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57번 같은 경우 교재 269페이지 참고하셔도 되고 우측의 해설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측의 해설에 동그라미 2번 항목 보시면 용량 10에서 30톤 퍼 아워 요 사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에너지 관리 기능장 그리고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그리고 에너지 관리 기사만 선임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57번에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 대상 기기의 용량이 15톤 퍼 아워 15톤 퍼 아워이기 때문에 어때? 요 동그라미 2번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일러일 경우 조종자의 자격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에너지 관리 기능장, 에너지 관리 기사, 그리고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57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58번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요 5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231페이지 또는 해설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에너지 소비 촉진 대책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건 어때요? 한정되어 있잖아. 한정되어 있는데 소비를 촉진시킨다? 요건 좀 말이 안 맞죠. 그러므로 아닌 것은 에너지 소비 촉진 대책에 관한 사항. 틀렸습니다. 그래서 58번에 틀린 것은 4번.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59번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심사 기준을 일반 심사 기준과 설비 심사 기준으로 나눌 때 다음 중 일반 심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우측에 해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에 에너지 효율의 적정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59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그 다음 60번 문제.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 사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 용역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지칭하는 기업은 해가지고 이 60번 같은 경우는 문제의 답이 나오죠. 왜?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 용역 사업. 그럼 뭐겠어요?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60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